보겠습니다. 네, 여기까. 잘 보이? 어, 그려줄게. 너는 아, 들어본 기회를 가져본 적이 있니? 현재 알려줘.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회가 있었니? 어떤 기회? 관찰할 기회. 식물과 동물을 이렇게 클로즈리하게, 클로즈리 가깝게 자세하게. 그치? 네, 그다음에 이 레슨에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이다. 이 how to가 이렇게 목적으로 쓰였거든요. 이제 뭘 바꿀 수 있냐면 how I should keep을 바꿀 수 있어. 네, 이번 레슨에서 우리는 배우게 될 텐데 어떻게 뭐 할지 관찰 일지를 네, 기록할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어떻게 내가 기록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로. 네, 그 다음에 뭐 heard about이 뭐뭐에 들었을 때 알겠고 have we heard about 뭐뭐에 들어봤니 현재를 되고 그거겠죠. surprising 뭐 surprising 놀라게 만드는 이고요. surprised 하면 놀라게 되죠. 그치? 네. 아, 앞쪽에 했었는데 본문하면서 have been to가 뭐라고 했지? 현재 완료에 뭐에 해당하는 거겠죠? 경험. 중국에 갔다 온 적이 있다는 경험이었죠. have gone to 하면 네, 결과. 중국에 가버렸다는 결과였죠. 어, 피는? 세수? 있을 때 쓰죠. 그 약간 있는 거고, 피는? 부정. 어, 부정. 없는 거죠. 그치? 요 차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중학교 여행권은 그 본문이 좀 짧아서, 이 본문 유의점에서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 자, 해봅시다. 네. 보기에서 알면서 써라. 네. 몇몇 식물들이 위험해 있대. 그 다음에 1번, 뭐라고 해야 되니? 보기에 들어갈 거? C. 너 들어본 적 있니? 이 식물에 대해서. 아니,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have you heard about 이라는 표현들 계속 반복적으로 활용해도 될 것 같고, 이것이 closing. 그것의 잎사귀를 닫고 있대. 그 다음에, 아, flight야. flight가 뭐니? 이게? 파리, 파리족이라고 해. 파리족이래. 네, 아무튼 이게 뭐죠? B. 어, 나 이거 들어봤어. 파리족이라는 거죠. 네, 세 번째. 야, 이것이 뭐처럼 보이냐면, 잎사귀처럼 보이는데, 근데 움직이고 있대. 한번? 어, surprising. 놀랍다. 아까 그 표현들 다시 한번 활용하는 경우를 제시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 listen은 스크립트가 있어야 되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아, 어법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Have you heard about 들어본 적 있니? 만다린 덕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죠? Where have you been 어떻게 쓰게 되죠? 어디에? 어, 어디에 있었던 적 있니? 어, 나는 차이나에 갔던 적 있어. 경험. 역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지우시겠지만 되겠다. 바로 좋아했습니다. 책이나 뭐 다 할 테니까. 너 들어본 적 있니? 새로운 네, 도서관에 대해서. 어, 나 들어본 적 있어. 생각한 것이 I have heard about 이렇게 생각된 거고요. 그들이 말하기를 대에 빠졌죠.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대략 5만 권의 책들을. I heard about, 나 들었어. 펜다에 들었어. 그들은 네, 이 spend는 나중에 중3 때 많이 나오는데 spend 다음에 시간, 돈 나오고 ing 나오거든요. 시간과 돈을 ing 하면서 보내다 그들은 아 겨울을 잠잠히 보내지 않는데 surprising 놀랍다. 네, 이것도 나왔으니까 하면 have you heard about 너 콜시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콜시기요? 네, 아무튼 이름이구나.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게 뭔데? 그건 코끼리야. 그들이 말할 때 그것이 말할 수 있다고 말해. surprising. 네, 할 게 없네. 당황스럽네요. 이거 해보자. 해볼까요? Have we heard about, 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뭐에 대해서? 커피 제니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커피가 뭐야? 물고기야? 물고기 한 종이야? 어. 아니, 나는 들어보지 못했어. 그게 뭔데, 지구나. 그들은? 물고기야. ING 꾸며주겠죠? 어떤 물고기?
살고 있는 물고기죠. 따뜻한 바다에서. 그들은 매우 작지만 그러나 가지는데 대략 한 번에 20마리의 새끼를 낳아. 어, 서프라이즈, 놀랍다. Where are they from? 어디부터 왔니? 나는 들었어, 물 들었어, dead, 물 들었어. 그들이 중앙아메리카로부터 왔다고 들었어. 그들은 먹는데 거의 모든 걸 먹죠. 안 보이니? 안경 없니 혹시? 끊어졌어. 네, 다음에 It seems like 뭐처럼 들리냐면 네가 아는 것처럼 들린다. 많이 뭐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난리야. 그렇지 않아. 난 봤는데 그들을 두 달 동안 봤어. 그리고 네, 뭐였냐면 옵저베이션 다리 아까 관찰 일치를 썼어. 그걸 멋지다. 난 원하는데 관찰 일치 나도 쓰기를 원한다. 하나도 안 보이냐? 보여요. 어, 이건 어떻게 하는 게 넘어가면 되고. 아, have you heard about the singer 지하에서 최근에 들어온 적이 있니? 아니야, 듣지 못했어. 네, 그녀는 어떠니? 민준아. 난 들었는데 그녀가 고인, 네. 아프리카로 갈 거라고 들었어. 뭘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어, 놀랍다. 어, 계속 지겹 달고. 어, 공유중 책을 처음 오랜만에 봐서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아, 단어 한번 볼까요? 넥스트 뭐죠? 둥지, feeder, heater, hatch, 부하다, flight, 비행. 네, 다음 본문이고, 한번 했고요. 아, 본문과 내용이 일치해도 문제 완성하시고, 본문을 외웠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나는, 뭐죠? 새를? 봤죠, 뭐라 해야 돼? So. And, 그리고 그것에, 그것에, 그림대로 하면, 뭘 봤어? 새와 X를 봤겠지. 그 새는, 그것의 깃털을 모아기 위해서, 그 알을 덮기 위해서 그 깃털을, 뭐죠? 풀, 아, 풀이 아니라. 필 아웃. 필, 과거로 써야 되겠네, 그러면. filled out. 이렇게 써야겠네. 아니? 네. 어. baby world가 그 아기 새들이 이루어져. 그리고 이렇게 한대, 땅에. 이게 뭐야? 이 아기 새들이? 뭐 하는 거니? 그림을 보는 거. 점프하는 거니? 네. 점프, 점프드, and, 그리고 땅으로? fell down. fell down. 떨어진다. 괜찮아요, 여기. 네, 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아, 나는 만났는데, 네, 앙선에 가족 만났대. 이때 바위는 뭔가 옆에 있었죠. 강 옆에 만났죠. 그들은 수영하고 있었죠. 다른 새들과. 그것은 아마도 베이비 아빠였을지 모른대. 아빠일지 모른대. 그들은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 행복하게 보이죠. 룩 다음에 형용사라 되겠지. 난 희망한다. 그들이 살기를. 권사님을. 그것은 감동, 나는 감동받았다고 해서 앙설의 스토리에. 네. 네, 오른쪽에. 아,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셋업이 뭐죠? 셋업? 카메라를 셋업한단 말은? 설치하다. 테이블을 세트한단 말은? 테이블을? 세팅하다. 그치? 그 다음에 알람 시계를 세트한단 말은? 설정하다. 어, 설정하다. 역시 셋이 뜻이 많다는 얘기지. 그쵸? 네. Ready, get, set, go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they set up 캠프를 네 캠프를 그 셋업한 거지. 산에 캠프장을 정한 거죠. Can you come over 여기 와서 set up the computer. 그 컴퓨터 셋업해 줄래? 설치해 줄래? 태양이 set 과거형이죠. 7시에 set한단 말은 뭐지? 7시에 진다.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셋이 일몰이니까
네, 두 번째는 이제 해부스 현재 완료 표현도 물어보는 거고요. 과거부터 시인까지. 그래서 현재 완료 기본 개념 알아야 되고 시니까 당연히 해석해야 되고 네, 부정어는 뒤에 나신 거고요. 네, 의문을 없으면 만드는 거 의외로 많이 보거든요. 해브 나오고 주어 나오고 PP 이런 것도 연습하는 건데 해볼게. Why don't we? 우리 나가는 게 어때? 난 예, 아직 아니야. 내가 나의 숙제를 어떻게 할까? 나의 숙제를 끝내지 못한 거죠. 뭐 어떻게 돼? I have not have not have not 나의 숙제부터 해야 돼. Finished my homework. 나는 널 봤다. 에나벨의 에나벨지도 봤다. 지난밤에. 아, 그 내가 아니었대. 저 난 거기 있지 않았어라는 얘기지. 뭐라 해야 돼? I have not haven't been there. 그치? 난 3번. 얼마나 오랫동안 너 여기에서 살았니? 이렇게 해야 될 거냐?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난 여기 살았어. 3년 동안. 너 그가 왜 이미 이렇게 빨리 떠나버린 거야? 라고 하면 why has죠. 피가 좋으니까 has already left. 왜냐면 그의 little brother가 집에 혼자 있거든. 그치? 여기서 문법 현재 완료 표현 자유자재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few와 little의 차이는 셀 수 있고 없고의 차이고요. few는 셀 수 있을 때 little는 셀 수 없을 때 few는 부정하고 of few는 네, 긍정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약간의 책 네, 고기는 셀 수 없고요. 너는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다? 포테이토 셀 수 있니? 없으니? 셀 수 있죠. 에그 셀 수 있니? 없으니? 셀 수 있죠. 워터? 셀 수 없고요. 크림 앤 밀? 못 세죠. S가 안 붙으니까 못 세는다고 봐야지.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아, 뭐 나머지는 뭐 크게 섞었고. 뭐 하라고 했어? Fill in the blank. 현재 완료 표현구나. 해볼까 이거? 네. 얘가 이제 상을 받을 때 테니스 게임에서 상을 받을 때 뭐지? 원 PP. 진수는 막 편지를 written. 서브스프링 어떻게 해서? WRI. 그다음에 준수의 다이어리를 민재가 뭐한 거니? 그냥 봐야겠다. 준수의 다이얼 민재가 읽는 거네. 그치? Read. Read죠. 그치? Read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의식 변화요. 한번 연습하려고 하나 봐. Read를 하면 되고요. 스펠링이 똑같죠? 세진이가, 네, 준수의 책에서 사진을, 아, 그림을, 사진, 아, 또 귀찮네. 네. 아, 너무 느려서. 뭐 하는 거니, 이게 지금? 시야 그리는 거구나. 그치? 네, 그럼 뭐라고 할까? 그림을 그리다. 그러니까 드론. 그림 변은 뭐 좀 다 외울 수가 있고. 네. 다음에 이것도 하라. 이거 그림 보고 쓰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그냥 안 할게 이건. 네. 다음에 아 이것도 네 써보는 것 같고. 요즘에 근데 유행이 그 그림 주고 영작하는 게 유행이라서 알긴 알아야 되죠. 현재 완료로 계속 표현하는 것 같고 이것도 뭐 해주기가 되냐고. 이거 뭐하라는 거? 네, 해보자. 지역전 해보자. feeder, hatch, 부화하다, nest, 둥지, full out. 아, full out. 아, full out이구나. 뽑다. prepare for, 준비하다. 그치?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야 되죠? 너 영어로, 뭐지? 너 영어로 읽기 쓰니? 이렇게 물어야 되겠네. 그지? 어떻게 해야 돼? Have you kept. 이렇게 하는 거겠죠? 피워 다리가 얘기를 쓰다니까. 나는 들었는데, 이 식물에서 들어봤다. 그들은 그대 잎사귀 움직이죠? 그들이 소리를 만들 때. 좀 뭐라고 하는 거예요? It is surprising. 아, it is surprising. 이거 계속 나왔던 거구나.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현재 완료 과업도 지금까지 경험. 너 과업도 지금까지 언제 가본 적 있어? 이런 얘기고요. 너 과업도 지금까지 어떤 유명한 영화배우 만난 적 있어? 둘 다 경험이네. 그치? 그 다음에 나는 많은 물을 마시길 원하지만 그렇지만 병에 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물어야 돼. 리를 리죠. 어리를 하면 좀 유형성 달라지는 거지. 그치?
그런 친구가 그는 외롭게 느낀데 그 친구가 없는 거죠. 네. 이거 물어봐야 돼. 퓨죠. 그래서 네. 친구 없는 거니까 외롭겠죠. 네, 다음 이게 뭐야? 노래. 현재 하려고 했더니 물어보나 봐. 그냥 이거 나왔으니까 책 있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냥. 너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비를 본 적이 있니? 그죠? 난 알아. 그것이, 네. 이걸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해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네. 오고 있다는 거 알아. 몇몇, 얼마 동안. 그것이 끝났을 때 그들은 말해. 그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뭐야? 순서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 아. It is rain. 이게 뭐야, 씨.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그래? 하지 말자, 이거. 아, 좀 물이 끊어져. 어. 네, 하지 말자. 끝이야? 한 번만. 네.